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른 한화오션 중대재해의 원인과 안전조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회사 측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위원들은 지난달 9일 한화오션 노동자의 추락 사망 사고 이후에도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작업 중지를 해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안전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안전 작업 중지를 하고 있는 거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다시 들어갔다고 답변해 부실한 조치를 인정했습니다. 회사에서 조치한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어제부터 네. 통영지청 근로감독관들 포함해서 네. 근로감독 20여 명이 예. 현장 근로감독을 다시 착수를 했습니다. 9개를 전부 다 현장 점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2개 정도 했는데 2개 중에 저희가 나간 배가 하나 이번에 저기 언론에서 이야기한 그게 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특별 근로감독과 2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는데도 올해만 5명이 숨진 원인과 대책을 한화오션 경영진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8만 8천 세 건의 유해 위험 요인이 발굴되었으나 개선 완료 처리 실적이 36% 매우 저조합니다. 지금 그렇죠? 예, 정기 예. 위험성 평가 결과 2023년 통계를 말씀하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정감사를 지켜본 노동조합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작업 중지 해제를 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 요소가 올바로 조치가 되었는지 먼저 판단하고 심의를 한 이후에 작업 중지를 해제하고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돼야 되는데. 한편 국감에서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한화오션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전직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이 통영지청 대응을 위해서 사측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자료로서 확인됐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25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